너무 이쁘죠? 사랑스럽습니다. 가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이번에는 개구리 입고 새로 들어온 개구리들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전에 이제 등강류 영상도 올렸었으니까 등강류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고 오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자, 일단은 개구리 보시면은 무슨 개구리인지 아시겠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개구리들입니다. 세상 모두가 좋아하는 그 개구리 픽시프록들입니다. KRCB 국내 번식된 픽시프록들이고요. 아직은 이렇게 작고 여리고 귀여운 모습이지만 다 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한 살 정도 되는 녀석인데요. 여기서 더 크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개구리 중에 가장 큰 개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깐지나죠? 그리고 얘들은 합사가 되는 개구리로서 이렇게 여러 마리를 같이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매력이죠. 우리 귀여운 픽시프록들, 강하고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이 픽시프록들은 한 마리당 5만원에 알량농장에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입고된 얘들은 바로 토마토프록입니다. 토마토처럼 생겨서 토마토프록인데요. 클수록 점점 빨개집니다. 지금은 아직 어려서 이렇게 색깔이 막 진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토마토 색깔이 있고요. 생긴 거 보세요. 맹꽁이과가 다들 이렇게 귀엽습니다. 아이, 생긴 것 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다, 진짜. 그죠? 진짜 귀엽습니다. 자, 우리 귀여운 토마토 프로젝트였고요. 다음 개구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개구리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개구리라고 불리는 그 개구리, 버즈 프로젝트입니다. 얘들은 합사도 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물속에서 크는 완전 수생입니다. 얘들이 좀 다 큰, 여기 있는 얘들처럼 됩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멍청하게 멍때리고 있어요. 이걸 얘들이 멍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멍때리는 게 또 그렇게 시간이 잘 갑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고기랑 같이 키울 수도 있지만 얘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건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귀여운 개구리를 일단 사육장 간단하게 한번 세팅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먼저 토마토 프록들입니다. 아우, 생긴 것 봐. 너무 귀엽다. 그쵸? 이 살짝 억울해 보이는 눈매를 보세요. 기관에서 보면은 너무 이쁘죠? 사랑스럽습니다. 가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첫사랑에 빠진, 사랑에 빠진 그런 기분입니다. 얘들도 먹성이 아주 좋고요. 이렇게 합사가 됩니다. 얘들은 일단 사이테스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고요. 얘들은 사육하시려면 서류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알약농장에서 입양하시면서 서류를 발급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하고 얘들은 다 크면 거의 주먹만을 쥐는 얘들이니까 아주 매력적인 얘들이고요. 얘들은 곤충을 좋아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짜자자잔, 이 어항에는 아까 들어온 버즈 프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속에 있으면 이렇게 수영하면서 숨쉬러 잠깐 또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입니다. 이 바보같이 생긴 이 얼굴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이쁘죠? 사랑스럽죠? 이게 바로 버즈 프록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구리 중 하나인데요. 귀엽습니다. 위에서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들도 먹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얘들 중 팩맨보다 더 잘 먹는다 보시면 돼요. 이쁩니다. 자, 버젯 프록들이었고요. 넘어가 볼게요. 아이, 귀여워. 다음은 사실 이 영상의 주인공이죠. 네, 바로 픽시 프록입니다. 자이언트 픽시 프록들이고 한국에서 번식된 얘들입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린 애들은 다 한국에서 번식된 애들이에요. 얘들은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라고도 불리고요. 이렇게 어릴 때는 앙증맞고 귀엽고 활발합니다. 이렇게 합사가 되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귀엽죠? 이렇게 뻘딱뻘딱거리는 게. 어릴 땐 우리나라 개구리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크면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 멋집니다. 와. 자, 일단은 어릴 때는 이렇게 앙증맞고 귀엽고 얘들도 곤충을 좋아합니다.
먹이 제일 잘 먹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얘들은 이제 사육할 수 있는 개구리 중에 가장 먹성이 좋은 개구리입니다. 진짜 압도적이에요. 팽맨, 버젯 둘이 합쳐도 얘들한테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들은 사실 사육할 수 있는 개구리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먹성이 제일 좋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이에요. 아마 먹방 BJ랑 얘들이랑 이제 같은 몸무게로 이제 먹방 대결하면은 얘들이 한 10배는 많이 먹을 거예요. 얘를 먹방 찍어도 돼요, 진짜. 진짜 잘 먹거든요, 얘를. 아, 오늘 먹이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먹이가 다 떨어져서 오늘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개구리들이 입고된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 분양한 애들이고 알량장은 추석 때도 쉬지 않으니까 이렇게 방문 예약을 주시고 전화 한 통 주시고 방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셔서 귀여운 개구리들 데려가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전에 이제 등강류 영상도 올라갔으니까 그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